이쪽이 베이퍼고요. 이쪽이 팬텀이에요. 사실 두 소재는 지금 까만색을 놓고 이렇게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. 다시 말하면 지금 두 이 나이키의 사일러의 특성이 사실상 없어져 버렸어요. 그러니까 TM4를 제외하면 이 두 개의 니트로 만들어진 제품은 제가 봤을 때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게 니트의 패턴이 변경되어 있는 것 뿐이고 그 다음에 뭐 이쪽은 지금 비대칭 레이싱 되어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걸 제외하면 사이드 쪽에 인조가 이 덧댐을 해놓은 것도 사실은 동일하고요. 그러니까 무늬만 바꿔놓았다 놨다 할 정도로 뭐 이쪽에 지금 인사이드로 되어 있는데 비해서 이쪽에는 인사이드가 아니고 저 뒷부분만 좀 처리되어 있다는 거. 그 다음에 AG의 아웃솔 플레이트가 다르다는 거 말고는 실질적으로는 두 제품은 같은 제품이나 마찬가지다. 나이키 혁신성이 과연 있느냐 하는 의문을 들게 하는 제품이긴 합니다.